네, 조선업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조선업계는 그때 뭐 이창훈 기자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뭐 사상 최대 호황이다, 네네. 제2의 황금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수주 물량은 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꾸준히 좀 언급을 드린 것처럼 네. 조선업계 자체가 이제 수주량은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이익이나 이런 좀 시장 전망을 좋게 내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좀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일단은 올해 11월에도 이제 영국의 이제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이제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159만 CGT, 이게 전월보다 한57% 준 거고요, 10월보다.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이랑 비교를 하면 한53% 줄어든 규모고요. 한국 조선업계도 올해 11월에 전 세계에서 57만 CGT, 이게 10월 수주량, 그러니까 전월보다 한 100만 CGT 정도 준 거니까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전월 대비 뭐 50%대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수 있고 네. 올해 들어서 사실은 뭐한 20에서 30% 정도 요렇게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연말에 접어들면서 좀 급격히 좀 수주량이 줄고 있다.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주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주량이 이렇게 줄고 있으면 좀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조선업계는 미소를 짓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글쎄 뭐랄까요? 지금 뭐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불황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과연 좀 전도유망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아마 조선업인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수주량 자체는 줄고 있는데, 선박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 이렇게 네. 좀 그것도 진단.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앵커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건조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건조 완료된 후에 선박을 이제 선주사에 인도하면서 이제 잔금을 보통 한 받는. 2, 3년 걸리죠? 맞습니다. 한 네. 뭐 2년에서 2년 반, 3년 길게는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애초에 이 선박을 건조하는 계약 가격을 얼마에 책정할 것이냐. 네.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면 조선사는 이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올해 들어서 꺾일 것이다. 조금 고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네. 작지만 계속 오르고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6.61. 그래서 10월 말과 비교해서 소폭이지만 10월 말이 이제 176.03이었기 때문에 네.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초호황이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조선업이 가장 초호황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때 한때 이제 이 신조선가 지수가 한190 정도까지 올랐는데 아,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한 사이클이고 여전히 상승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수주량은 줄어도 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겠군요. 자,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네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후판이라고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선용 이제 선박에 쓰이는 이제 철이죠. 이게 이제 제조 원가의 한20%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후판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조선사와 다르게 이제 철강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때, 이 철강사가 주요하게 납품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후판인데, 후판에 이제 원자재에 해당하는 이제 철광석 가격 등이 폭등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아, 때문에 네, 그때군요. 네네 그때 이제 치솟으면서 조선사가 대규모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걸 이제 후판의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원가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손실을 받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업계랑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에 두 차례 거쳐서 이제 후판 가격 협상을 하는데, 조선사가 이제 중국산 후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저렴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강사도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에 후판 가격이 좀 내려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 안정도 있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겠군요.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대로 지금 후판 가격의 안정화, 맞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가 꾸준히 큰 폭은 아니지만 오르고 있다는 점, 네네. 두 가지 요인이 아무래도 조선사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국내 조선업계 4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한 평균 정도의 실적, 뭐 컨센서스를 보면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4분기 연결 기준으로 한 1,000억 원에 근접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의 이제 지주사죠. 한국조선해안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뭐 여기에 현대삼호나 현대미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1,800억 원 정도 4분기에 낼 것이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한 800억 원 안팎. 하나오션은 한 300억 원 안팎으로 정리가 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조선사 이익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사를 둘러싸고 있는 특히 후판도 큰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 후판의 공세가 점점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를 하나 둘씩 줄이고 있어서 이익 규모가 점점 커지고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좀 이런 측면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후판 가격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네네.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인력난이 또 변수로 떠올랐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뭐 이게 조선업을 전해드릴 때마다 사실 앵커님께서도 꾸준히 이거 인력난 문제가 좀 어떤지를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역시 이게 뭐. 엄청나게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늘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상선용 블록을 중국에서 도입을 한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보도 수준이면은 거의 검토가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미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를 통해서 이제 블록을 들여오고 있는데. 여기서 블록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게 워낙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조선을 이제 선박을 건조할 때 그 거대한 선박의 일부분 그 블록식으로 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나눠서 건조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록식 조립형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건설을 하다 보면 이제 원가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익이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공법을 도입해서 꾸준히 이렇게 원가 개선을 해왔는데 이 중요한 이제 뭐랄까요? 뭐 그 제품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블록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이제 중국 업체를 통해서 들여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국내 협력 업체가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해당 블록을 이제 조립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선박 건조를 완료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내 협력 업체가 제때 납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네. 숙련공들이 많이 빠져나왔고 그래서 중국에서 도입을 한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 블록을 중국에게 하청을 줘서 맞습니다. 다시 받는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노동 집약적이고 국산화율이 높은 사실은 굉장히 국내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중국산 제품을 늘렸을 때 조선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우리 국내 조선업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